한 방에 하자, 한 방에. 무슨 걸 어떻게 해야 돼? 무슨? 아유, 팬더네. 팬더네. 공감이죠. 이게 현실이죠. 맞아. 팬더 돼야지 시원하게 씻은 거야. 맞아. 안 되면 더 남아. 한 방에 싹 재워. 귀찮으니까 한 방에. 어머! 피부가 좋네. 주력이 없구만. 이렇게 보니까 또 동생이네. 항상 지윤이가 완전 이미지가 달라지네요. 아니 왜 이렇게 걱정하는 거예요? 아무래도 민낯은 부끄럽죠. 다들 경험담이 있나 봐요. 아니 저도 처음에 쑥스러워. 아니 쟤는 민낯이 그래도 자연스럽잖아. 어? 포청천 할 때 포청천. 아휴. 쑥스러운 거 치고 너무 다 보여줬어. 너무 다 보여주겠습니다. 아이 동생이네. 피부 되게 좋다. 애기네. 나 이때까지 계속 언니 언니 했는데. 완전 애기잖아. 화장 지우고 포뇨 보고 있어. 아 귀여워. 만화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? 순수하잖아요. 그래서 약간 밖에서 막 고생하고 막 치여가지고 막 감정 소모하고 막 이러고 집에 딱 들어와서 애니메이션 딱 틀으면 뭔가 그게 다 정화돼서 뭔가 이렇게 배틀 끝나고 무조건 봐야겠네요, 애니메이션. 네, 저 잘 때 무조건 틀어놓고 자요. 아니 근데 센 언니라고 생각하는 연예인분들이 좀 만화를 좋아하나 봐. 왜냐면 하사연님도 만화 좋아하고. 네. 좀 겉보기에 세신 분들이 이 속을 들여다보면 그 누구보다도 되게 이렇게. 야, 그걸 본인이 얘기하니까 되게. 저 지금 손 좀 이렇게 해가지고. 아니 그게 아니라 정말이에요. 제 주변에 계신 분들도 되게 이렇게 막 까매가지고 다 까먹고 한데 얼굴 주면 다 해요. 선생님이잖아. 김에다 밥을 넣고 마법에 소스. 초장? 초장을? 초장이야? 그냥 고추장도 아니고. 김초장밥.